네, 저희 피플인사이드는 오는 27일 국민의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당권주자들을 차례로 초청해 특별 대담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안철수 전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인 것 같은데 오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신 이유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당이 위기입니다. 다음 지방선거 때 소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3년 전 지방선거 제가 새정년 공동대표로 지휘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때 깨달았습니다. 총선은 정치 신인이 기대에 의해서 당선될 수 있지만 이 지방선거는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지고 능력이 검증된 사람만이 당선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최소 1년, 길게는 4년이 필요한데 지금 10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의 지지율이 한두 달만 더 가면 다음 지방선거 치르면서 국민의당이 정말 소멸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의 미래보다 오히려 당의 생존을 위해서 출마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하지만 대선 패배와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안 전 대표에 대한 여론이 아직까지는 좀 차갑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결정이 오히려 국민의당에 독이 된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전적으로 제 책임입니다. 지난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당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책임지러 나왔습니다. 제가 책임지기 위해서 오히려 물러나 있다가 당이 소멸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뭐 예를 들자면 코리안 시리즈 이제 3대0으로 지고 있고 4차전 중입니다. 네. 근데 제가 5차전 선발 투수로 나오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만약에 4차전에서 지면 그 기회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책임지러 나왔습니다. 네. 네. 하지만 황주홍 장정숙 의원, 거기에 김경진 의원까지 당직자들이 줄줄이 사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당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위태롭게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정당에서 이제 의견이 다름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표출되는 게 건강한 정당입니다. 다만 그것이 너무 극단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소통하고 화합하면서 이제 그 선거 과정을 거치면서 정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앞으로 선거 과정 중에 그리고 만약에 당선되면 그 선거 이후에도 열심히 소통, 화합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호남의 표심 확보가 승리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당대표 출마에 대한 현재 호남의 민심도 그리 호의적이지는 않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총선 때 호남에서 국민의당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 구도를 바꿨습니다. 3당 체제를 만들어주셨습니다. 그 모두 다 저희들이 그동안 어떤 실적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제대로 잘할 거라는 그 기대 그리고 저희에게 숙제를 주신 겁니다. 그러면 저는 그 숙제를 해결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때 받은 숙제 그대로 정말 우리 국민의당이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네. 당대표가 되면 바른정당과 통합 내지 연합을 할 수도 있다. 연대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정확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건 굉장히 앞서가는 그 가능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당이 정말 위기 상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절벽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죽을지 살지 모르는 상황인데 거기 가서 지금 연애하고 싶냐고 묻는 것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당을 제대로 살리고 개혁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정동영 의원은 천정배 전 대표와 후보 단일화를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아마 후보분들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상황상 논리로 판단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네. 저희 국민의당은 주요 3당 중에서 유일하게 전당원 투표로 당대표를 뽑는 자랑스러운 정당입니다. 그래서 당의 주인인 당원들께서 판단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또 앞서 당 혁신안도 발표를 하셨는데 혁신안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일요일 날 제가 만약에 이제 당대표로 당선되면 우리 당을 어떻게 개혁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게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작고 강한 정당을 만들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승리하는 정당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작고 강한 정당이란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인 국익과 민생을 중심에 놓고 만약에 정부 여당에서 거기에 부합하는 정책을 내놓는다면 그러면 열심히 협조하고 찬성할 겁니다. 네. 그렇지만 그게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이게 민생 살리는데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면 저희들은 반대하지만 반대만을 위한 반대가 아니라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해서 관철시키면서 정말 정부가 성공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혜택을 받는 그런 일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네, 전기 충격이라는 표현까지도 쓰셨는데요. 당대표가 되시면 회생시킬 자신 있으십니까? 예, 제가 뭐 의사 출신이다 보니까 전기 충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사실 그 정당 지지율 5%도 안 된다면 그건 심장이 멈춰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은 그동안에 정말 일을 많이 했습니다만 어느 누구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 전기 충격이 필요하고 어쩌면 제가 출마함으로써 다시 또 관심을 불러일으켰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이 전당대회 기간이 혁신 전당대회, 어느 후보가 가장 당을 혁신적으로 바꿀 건지 그리고 누가 맡으면 정당의 지지율을 올릴 것인지 그리고 또 누가 맡으면 새로운 인재들을 영입할 수 있을지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의 얼굴로서 전국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 당의 주인인 당원들께서 판단해 주실 겁니다. 네, 이 국민의당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정확한 야당의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분명한 야당의 역할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예, 정말 분명한 그 야당의 역할은 그 국익과 정말 민생을 최우선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거대 양당들 한쪽 편에 서거나 또는 뭐 양비론처럼 양쪽만 반대해서는 그건 안 됩니다. 예. 오히려 저희 나름대로의 정말 저 창의적인 새로운 방법들을 그 선보여서 그 정책을 관철시키는 것, 즉 그냥 거대 양당 양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벗어나는 하나의 꼭지점을 만드는 것이 정말로 강한 야당이 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네, 지난 총선에 비해 민심을 많이 잃었다는 평가입니다. 호남 민심을 회복시킬 해법 가지고 계십니까? 지난 총선 때 국민의당을 세워주신 뜻 정말로 그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사실 이 3당 체제, 다당제는 국민께 정말로 도움이 되는 정치제도입니다. 호남에 정말로 바람직한 정치제도입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그 예전에 제주도 갈 때 두 항공사만 다녔습니다. 그때 요금 계속 오르기만 하고 소비자들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굉장히 많은 항공사들이 다니면서 요금도 떨어지고 참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겁니다. 경쟁이 바로 고객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정치에서의 고객은 국민입니다. 정말 정치가 경쟁체제가 돼야 국민 무서운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일당 독점 체제가 아니라 경쟁, 치열한 경쟁이 되어야 그래야 그 국민들도 혜택을 보고 지방자치도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역할 충실히 하겠습니다. 네, 이 항공사의 예를 들어주셨는데 국민의당에 대한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지지율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민들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더 구체적으로 비전을 말씀드릴 때 네 가지 그 방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은 젊은 정당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 분권 정당, 당원 정당, 또한 민생 정당 말씀을 드렸습니다. 젊은 정당이라고 하면 정말로 참신한 그 인재들을 영입해서 기르는 겁니다. 그래서 네. 호남에서 많은 새로운 좋은 정치인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 분권 정당이라고 하면 지금 중앙당만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 광주시당, 뭐 전남도당을 포함해서 시도당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앙당이 독점하고 있는 그런 권한과 재원들을 나눠줄 생각입니다. 네, 앞으로 당대표가 되시면 곧바로 지방선거에 들어가야 될 텐데 내년 지방선거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10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당을 혁신시키는 게 우선입니다. 네. 당 혁신을 통해서 다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다시 또 사랑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당 지지율도 오르고 좋은 인재들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힘 가지고 열심히 내년 지방선거 치르겠습니다. 네. 지난번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유미 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 등 5명은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네. 전 대표로서 도덕적 책임감이 막중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일에 가장 큰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도 정말 그 질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이 위기 상황입니다. 소멸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5년 후에 대선만 제가 생각했다면 이번에 나서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이 소멸할 그런 위기 상황에서는 제 개인적인 그런 계획, 그런 것보다 제 미래보다도 오히려 당이 제대로 바로 서는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즉 이제 당과 함께 제 운명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네. 이제 끝으로 광주 전남 시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총선 때 국민의당을 지지해 주신 마음 아직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받은 그 마음의 빚, 그것을 제대로 갚고 제대로 행동으로 결과로 보여드릴 것이 바로 내년 지방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저희 국민의당을 세워주신 이유는 정말 든든한 그 기반과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자랑스럽게 전국으로 뻗어나가서 전국 정당이 되라는 그 명령이었습니다. 네. 저는 내년 지방선거에 반드시 그것을 결과로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